수도 칠판골목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피난민들이 이제 부산 쪽으로 다 오시잖아요. 좀 지식인들이라든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그것도 피난을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자판 같은 걸 깔고 책을 팔기 시작한 게 이제 책방골목의 시초라고 보고 있어요. 석필이, 여기 책 정말 많은데, 네. 혹시 가게 책 몇 권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 뭐 그 정도쯤이야. 10분 안에 써볼게요, 10분 안에. 책 몇 권인지 다 세봤어요? 이건 진짜 사람의 힘으로 셀 수 없습니다. 직접 사장님께 예, 물어보겠습니다. 책이 한 몇 권이나 됩니까? 몇 권이나 되려고? 그걸 누가 세고 있어야 몰라? 내가 모르겠어요. 할일 없이 책이 지금 80이 얼마나 하면 그걸 어찌 세고 그걸 못 쓰지. 책이 회재 이현적 선생님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유명한 유학자셨는데 그분의 문집인데 한 1600년대 이제 간행된 책이고요. 뭐 무조건 옛날 책이라고 비싼 건 아니고요. 사실은 조선시대 중기에 나온 책도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 보면은 요거 책에다가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은 책이 낙서가 되어 있는가 하고 남기다 보면은 옛날에는 연애 편지 그게 진짜 진솔한 거거든. 왜냐면 지가 이제 써놓고 붙여야 되는데 붙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책꺼풀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꼽아놨는 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석인데 정석을 아마 인간이도 공부하기 싫었는가 이게 뭐라고 해놨는가 썼어요.